내부가 아주 잘 보호되어 있어 안에서 뭔가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겠는걸? 방어막은 어떻게 없어요? 아틀란커크의 함유 마법이면 될 거야. 주문은 기억하지? 가르쳐주신 거 기억나요. 그땐 당신이 강압적이고 차가운 잔소리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어서.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어. 어때? 수상한 편지라도 찾았나? 옷장 속 해골 같은 거. 아직 문도 못 열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마법 방어막이야. 잠깐. 기아타 알라이겐. 감시병 깨어났어요. 내가 처리할게. 내가 방어막을 뚫어볼게. 아발라크의 진짜 계획이 뭔지 알아야겠어. 아발라크의 진짜 계획이 뭔지 알아야겠어. 제법 아늑하군. 실험실 같진 않은데. 상관없어. 더 둘러봐야 돼. 문서를 막 뒤져보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오고 싶다고 했잖니. 시리를 그린 것 같은데. 전 아닐 거예요. 흉터도 없잖아요. 너 맞는데. 흥, 잘 그렸네. 아발라크가 정말 네 마법 능력에만 관심 있을까? 농담하지 마세요. 봐, 게롤트. 방금 전까지 누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 아발라크는 지금 배에 있잖아. 그건 모르는 거지. 그만. 증류액인가? 냄새가. 버베나야. 아하. 왜 그래? 아니야. 넌 가끔 진짜 짜증나게 굴더라. 약초야. 별로 수상하진 않은데. 기다려봐. 아직 실험실을 다 둘러보진 않았잖아. 하, 단 음식을 좋아할 줄이야. 누군가의 침실에 들어온 것 같은데. 연. 엔헨니케르, 고대 혈통의 족보로군. 라라도렌부터. 저까지네요. 완성본은 안 보여졌잖아요. 에이단의 비데몬트가 제 조상인 건 처음 알았네요. 달군 쇠로 딸들에게 벌을 줬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 눈을 뽑았던 사람인가요? 딸에게 벌을 준 사람. 세상에, 나도 완성본은 처음 봐. 아발라크가 라라의 유전자 계보를 전부 분석했나 봐.
소멸된 줄 알았던 부분까지. 본성만 했을까? 내가 이쪽 세계에서 봐온 마법사들을 생각해보면 저놈도 뒤에서 라라의 후손들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진 않았겠지. 엘프들이 유전자 변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절대 알 수 없을걸. 게롤트가 언급한 그 일에 참여했어요? 인간 마법사들이 한 거요? 안 했어. 그만두자. 더 알아낼 것도 없겠어. 어떻게 알아? 저도 이건 안 읽을래요. 엘프는 확실히 향의 조예가 깊어. 어떻게 들어왔지? 넌 누구지? 알 거 없잖아. 당장 여기서 나가. 당신 기억나요? 티르나리아에서 봤어요. 놀랍네. 너의 종족에겐 엘프들이 다 똑같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아발라크 찾아? 여기 없어. 알아요. 알면서도 왔다고? 왜지? 염탐하려고? 네가 멍청한 짓 할 때마다 목숨 걸고 널 구해주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죠? 아는 건 많지. 아발라크한테 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무슨 얘기? 네가 라라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뭘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진흙탕에서 물을 마시려는 거로밖에 안 보여서. 하, 그런 신념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은 되더라. 무슨 과업? 설마 아발라크가 좋아서 널 쫓아다니겠니? 나조차도 널 보면 지긋지긋한데. 겨우 이런 족속들이 인간보다 우월하다며 자위하고 있다니 웃음내. 쟨 인간이 아니거든. 반쪽짜리 잡종이지. 저런 걸 쏠 수밖에 없다는 게 진짜 우스운 거지. 한마디만 더 해봐. 뭐? 넌 아무것도 못 바꿔. 쟨 쓰임을 다 해야 해. 그러면 비로소 아발라크는 자유를 찾겠지. 제가 그렇게 싫으면서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발라크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게도 경멸스러우면 가만히 좀 두지.
확실히. 왜요? 여기도 제가 케어모엔처럼 날려버릴까봐요? 그게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날려버리고 싶으니까. 진정해. 저 엘프 말이 맞아.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넌 라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대신 그 재능과 힘도 물려받았잖아. 저 엘프는 네가 될 수 있다면 목숨도 바칠 거다. 그럴 것 같진 않던데요. 넌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 어떻게 쓸지는 네 선택이야. 그건 뭐죠? 목걸이야. 라라 도레네. 아름답네요. 근데 네가 주인이야. 가요. 여기 지긋지긋해요. 아발라크의 진짜 계획이 뭔지 알아야겠어. 아발라크의 진짜 계획이 뭔지 알아야겠어. 지금 바로 돌아가야 돼요? 더 보고 싶은 거 있어? 여기 말고 힌다스피 아래 있는 로포텐에서요. 스칼이란 남자를 만났는데 가기 전에. 왜요? 시리, 스칼은 죽었어. 설마 와일드 헌트가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그 뒤에 죽었어. 그 사람 확실해요? 만났어요? 거기서 시체를 봤어. 저랑 그 사람 무덤에 가주면 안 돼요? 인사를 하고 싶어요. 같이 가자. 고마워요. 힌다스피알로 포털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 가자꾸나. 조심히 다녀와, 알았지? 네. 나중에 봬요. 그럼 찾아보자. 만든 지 얼마 안 된 무덤일 거야. 와줘서 고마워요. 묘지를 혼자 다니는 건 도저히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같이 찾아보자. 가자. 라스, 뉴르드의 아들. 올라프, 오베의 아들. 잉그, 트로트니리의 딸. 빌어먹을. 여긴 없어요. 스칼의 무덤이 없다고요.
게롤트, 스카를 우리가 묻어줘야 돼요. 그럼 시체가... 시체는 어디 있을까요? 태우진 않았어. 여기선 왕이나 영웅들만 화장하니까 정원에 버려두진 않았을 테고. 개자식들. 왜? 마을 뒤편에 구덩이 같아요. 병에 걸린 양 사체를 버리는 곳이에요. 개들이 밤에 와서 뼈를 가져가라고. 뭐하는 짓이야? 당신들이 진작했어야 되는 일이지. 스카를 묻어줬어. 비겁자를 묻어줘? 장로들께 거역하는 거냐? 여기서 당장 떠나! 외부인이 우리의 법도를 더럽히다니! 목소리 낮춰. 너도 그냥 묻어버리기 전에. 왜 그 자를 감싸는 거야? 비겁자는 구덩이에 처박아야 돼! 스칼이 너희를 다 살린 거야. 와일드 헌트는 날 쫓아왔었어. 스칼이 날 빼내주지 않았다면 로퍼트는 잿더미가 됐을 거야. 유령들인 너 같은 흔한 처녀를 뭐한다고? 난 흔한 처녀가 아니야. 누구든 이 무덤을 건드리면 내가 누군지 직접 보여주지. 그래,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거다. 무덤을 훼손하는 건 전장을 이탈하는 것보다 더 엄격히 처벌하는 행위니까. 네 말이 진실인지는 비록 알 수 없겠지만 이제 스칼은 신들의 심판을 받을 거다. 오길 잘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저는 그의 이름을 모욕하진 않겠지. 가요. 배로 가자. 네. 용맹한 자를 축복하시길. 좋은 하루.
알아.